시작합니다. 아니구나. 손님이 아니라 아는 분인가 봐요. 맞아. 진짜 뭐라 번지기 전에. 아휴, 최 사장님 꼴이 말이 아니시네. 자기 귀엽다고 없는 사람 얘기하는.
진짜 어른이야. 최고. 두고 가. 혹시 김 PD가 나한테 고맙다. 할 게 우리 일이야. 예언 넣어주는 거. 그 왜? 제가 연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출연자들한테 그렇게 너를 위해 잘하는 거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작년에 쓰던 다이어리거든요. 심심해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작년에 제가 좀 안쓰럽기도 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얘기를 해보려고 켰어요. 제가 요즘 운동도 열심히 다니고 저녁마다 샐러드 챙겨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를 왜 하냐면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뭐 그렇게 날씬하지도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평범한 보통 체형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뭐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 포장해먹고 이렇게 되게 먹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활동량은 줄지 먹는 건 많아졌지 이러니까 그 1년 사이에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딱히 몸을 보여줄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너 살쪘네? 이런 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은 알아보시더라고요. 화면 너머로 제 손을 보시고 손이 통통해졌네? 이러면서 너 살 많이 쪘구나. 누가 이런 댓글을 달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그게 느껴지는구나.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코로나 2년 차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을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활동량이 늘긴 늘었는데 이때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거를 먹을 걸로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 다이어리에 이런 내용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 3월이 제가 최대 몸무게를 찍었을 때였어요. 뭐 아침부터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밀크티랑 크로플 시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진짜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자. 인간적으로 너무 쪘어. 이러고 그 다음날 배달 음식을 또 아마 시켜 먹었을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우울 무기력 끝판왕 어쩌고저쩌고 어제 소분해놓은 엽떡 로제 당면 넣어 먹었는데 맛있더라 지금은 케이크 먹으면서 일기 쓰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되게 무기력하고 그런 불안한 그런 것들을 자꾸 음식으로 때우려고 했던 거죠. 사실 뭐 3월 달에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고 그 이후로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그것보다는 다시 빠지기는 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그 평범한 몸과는 많이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과체중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이제 서서히 정상 체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살이 찌고 나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옷을 못 입는 게 가장 속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식습관 자체도 제가 밀크티랑 군것질 뭐 이런 달달한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제 한 달 뒤면 개강이 있으니까 개강 전에는 빼야 하지 않겠어요?
개강 전에 빨리 다이어트를 하려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항상 동경해 왔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어서 다이어트 이런 걸다 떠나서 운동을 시작하자 해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계획하는 걸로는 개강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빼고, 개강하고 나서도 최대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되 운동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감량을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을 아마 8월, 9월 뭐 이쯤에 가게 될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에는 건강한 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2021년 12월에 제가 PT를 등록하러 간게 정말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올해 쓰는 다이어리인데, 제가 여기에 썼던 내용이 있어요. 2021년 11월 28일에 썼던 일기였는데, 1년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이렇게나 변했다면, 앞으로 흐를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변해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한다. 나 자신이 너무 미운 23살의 나의 평생 갇혀있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24살 11월에 이걸 읽는 나는 지금보다는 더 쾌활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적었었는데, 11월이 아니라 2월인 지금 봐도 저는 변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2021년 11월의 저와는 벌써 다르고요. 저는 운동이 그 역할을 해준 것 같아서 요즘 완전 운동 전도사거든요, 저. 친구들한테 PT 끊으라 하고, 운동하라 하고, 저도 그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 나중에 가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뭔가 여러분이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여러분도 저처럼 노력에 동참을 하면은 저도 뭔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까 내가 지난주에 상담 중이래. 지금 성함 남겨주면 나중에 연락드리는데, 혹시 그 이후에.